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산이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선생 동상 제막식과 아뜰리에 전 소식을 최정은 관장이 소개합니다. 창원이 낳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선생 서거 20주기를 맞아 문신미술관 야외 조각장에는 선생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프랑스에서 르 피가로지 일면을 장식하며 당대 최고의 조각가로 활약했던 문신은 드로잉, 나무 조각, 도예,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선생은 1995년 향년 72세로 마산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고, 정부는 금관 문화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신은 1970년 남프랑스 발카레스 야외 조각장에 태양의 인간을 세워 큰 주목을 받았고, 다음에 스위스 바젤 국제 아트페어에 출품하여 전량 매진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문신의 작품은 유럽 각국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프랑스의 귀화 권유에도 1980년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으로 마산에 돌아와 현재 서울 올림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올림픽 1988등 방대한 작품을 제작해 왔습니다. 이번에 건립된 동상은 이병우 조각가가 제작했고, 브론즈 재질로 실물보다 조금 큰 180cm 높이의 입상인데요. 동상 건립에 발맞추어 문신미술관에는 선생의 작업 모습을 담은 사진과 작품 제작에 사용했던 조각도와 공구 유품들로 구성된 문신 아뜰리에 전도 마련됐습니다. 문화가 산책이었습니다.